KT는 구현모 대표를 포함해 3인의 사장단 체제를 구축하며 공동 경영을 강화하는 등 2021년 정기 조직 개편과 임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KT는 이를 통해 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 변신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인데요. 윤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KT그룹은 이번 인사에서 사장 2명, 부사장 3명, 전무 9명이 승진했으며 상무 23명이 새로 임원에 올랐습니다. 강국현 커스터머 부문장, 박종훈 경영기획 부문장 2명의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하며 이들은 구현모 대표이사와 함께 3인 사장단 체제를 구축하게 됐습니다. 강국형 신임 사장은 고객중심 경영 강화를 책임지고 박종훈 사장은 KT가 그룹 차원에서 ABC 기반의 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 변신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전 구 대표와 함께 2인자로 통했던 박윤영 기업 부문장은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번 인사에서의 특징은 40대 젊은 인재와 여성 인재를 중용했다는 점입니다. 1974년생의 최연소 임원인 최준기 상무는 상무보 2년 만에 임원으로 승진했습니다. KT 신규 임원 20명 중 절반이 50세 미만입니다. 또 김채희 상무가 전략기획실장을 맡는 등 3명의 여성이 새롭게 임원으로 선임됐습니다. 이로써 KT 여성 임원의 비율은 8.1%에서 10.3%로 두 자릿수가 됐습니다. KT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국내 대표 통신기업에서 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 변신을 본격화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KT는 이를 위해 서비스 강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지난달 선보인 B2B 브랜드 KT 엔터프라이즈에 걸맞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 기업 부문을 엔터프라이즈 부문으로 재편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전환을 위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AI DX 융합 사업 부문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 빠른 성장이 기대되는 AI 컨택센터 사업 활성화를 위해 AI 빅데이터 사업 본부 산하에 AI CC 사업 담당을 신설했습니다. 아울러 KT는 강역본부의 자율권과 책임 경영에 힘을 싣는 등 강역본부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강역본부의 임원을 16명에서 21명으로 늘렸습니다. 서울경제TV 윤다입니다.